두 시간 뒤 밖에서도 장피디는 여전히 외톨이 신세. 잠에서 깬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하며 신나게 뜀박질을 하는데요. 달리고 때리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잘 기다렸으니까 좀 뛰지 말고. 쭉. 천방지축 즐거운 밤 청개구리들. 바람 꽉 찬 공 마냥 사방으로 튀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넘어져. 지금 무게중심이 여기가 있잖아. 그래서 네가 매달리면 이게 이렇게 앞으로 꼬꾸려 준다고. 재밌냐? 어디가? 제가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 느낌 드네요. 자꾸 애들이 저를 무시해가지고. 어렵게 말한 장PD의 말이 통할 리 없죠. 이때 담임선생님은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제 찍어서 나중에 그 졸업식 애들 이제 윗반으로 올라갈 때 CD로 해서 다 이렇게 사진을 드리거든요. 부모님들께. 네네, 추억으로. 예. 아이들의 추억을 가정까지 전하기 위해 틈날 때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 중에도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뒷짐 찍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손은 항상 여기 호주머니에 있든지 아니면 항상 공수로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서 빨리 가는 것과 여기에서 가는 것과는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1분 1초가 이 아이를 꽉 묶느냐 아니면 이렇게 다치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장 PD 계속해서 뒷짐을 진 자세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네요. 아이를 돌보는 기본 자세부터 달라져야겠습니다. 모두가 집에 돌아가고 아침부터 밤 9시 반까지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장 PD는 먼저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기저귀 몇 번 갈아줘 봤어요? 몇 명? 저는 오늘 한 명도 못 갈았어요. 한 명도 못 갈았죠? 내일 기저귀 한번 갈아보세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우리 시수 선생님한테도 지금도 응가하고 대변 닦아주라고 하네요. 보여준다면 그만큼 신뢰감이 갔다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엉덩이를 슥슥 돌린다든가 조금 반항할 거예요. 30년간 어린이집에서 일한 원장 선생님께 조언을 얻어보는데요.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네. 네, 들어가시면 내일 몇 시에 나오세요? 내일도 아침 7시. 과연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장 PD의 집. 입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랑 많이 좀 친해지고 싶고, 오늘은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전체적으로